반갑습니다. 화학의 베테랑 고수경입니다. 일단 오늘 선생님 얼굴 보러 온건 아니고 도움을 좀 받으러 왔지 않았을까요? 그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일단 2023 수능과 2024 수능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이제 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그걸 할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좀 정신교육을 좀 시키면 뭐 개념을 어떻게 공부한다, 기출을 어떻게 풀어라 그런 얘기를 곧할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듣고 안 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겨울엔 누구나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라는 해석은 좀 주관적이라 달라요. 근데 잘 보면 여러분은 되게 바빠. 그죠? 진짜 마음속에서는 이번 겨울에 진짜 빡세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뭐 이루면 좋겠으나 여러분을 둘러싸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 좀 먼저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주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그러니까 고3이야. 겨울이야. 그런데 최근 나온 신곡을 다 알고 있어. 그죠? 이제 막 데뷔한 걸그룹과 보이그룹 알아. 유튜브 쇼츠를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안 돼.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잖아. 그죠? 휴대폰을 끼고 살고, 남학생은 게임을 끼고 살아.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변을 먼저 정리하자. 그죠?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 성격적으로. 책상을 일단 치워야 공부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치워야 되는 건, 지저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야. 심하면 친구도 좀 치울 수 있어요. 그죠? 여자친구도 치울 수 있어요. 남자친구도 잠시 치울 수 있잖아.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지. 그죠? 자, 봅시다. 그런데 여기 손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죠? 일단 수능 비교 좀 하면 2023 수능은 재작년, 2024 수능은 작년입니다. 보면 1컷이랑 2컷, 3컷을 보면 전반적으로 3점, 4점 정도가 올라갔죠. 그잖아? 이제 외관상 딱 보면 아, 작년 수능이 좀 쉬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좀 보면 아시겠지만 화학에는 두 개의 좀 고난도 문항이 있습니다. 양적 계산 문제와 중화 반응이 있는데 양적 계산 문제랑 중화 반응 문제는 재작년부터 쉬워졌어요. 작년 내내 좀 쉽게 나왔고 예를 들면 양적 계산 문제에서의 개수를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좀 쉬웠어. 그런데 좀 떨어진 이유는 내가 봤을 땐 기체학론이에요. 기체학론 문제가 재작년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에는 기체학론이 좀 쉬웠거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 문항은 대등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정답을 이제 보통 킬러라고 한다면 37 정도, 33 정도가 킬러로 보시면 돼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엄청 어려워서 만약에 20%가 나온단 말이야. 정답률이. 저거는 등급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잖아요. 저걸 틀려도 1등급이고. 그잖아. 그 얘기는 뭐야? 20% 하는 건다 같이 찍었기 때문이야. 그잖아요. 시간도 모자라고 다 찍으니까 저걸 맞춘 친구 중에 1등급은 별로 없어, 사실은. 그냥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고요. 기존은 조금은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올해도 이제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한데 대다수의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킬러랑 내가 말하는 게좀 다른 표현이 있지만 이미 재작년부터 화학원에서의 킬러 중화랑 양적 계산은 좀 쉬워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충분히 풀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화학원에 대한 출제 유형을 좀 봅시다. 과탐 20문항 나오잖아요. 20문항 중에 기본 개념 10문항이 있어요. 써 있죠? 여러분 화학원이 몇점 만점인지 아시죠? 몇 점이야? 50점. 2점짜리랑 3점짜리가 있죠. 2점짜리가 몇개 있어요? 여보세요? 그게 안 되니? 2점짜리 몇 개? 10개. 3점짜리 10개 있는데 가끔 보면 이게 왜 3점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18번인데 이게 왜 2점이지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난이도랑은 상관이 좀 없어요. 예. 이때 기본 개념 10문항이 뭐냐면 좀 과한 편으로 근데 이거는 비단 화학원뿐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기본 개념 10문항은
내좀 거친 표현에 의하면 뇌가 있으면 푼다. 그죠? 이과면 푼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저 10문항을 다 맞췄어. 그럼 몇 점일까? 저게 다 2점짜리는 아니거든요. 저기 한두 개 3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다 맞으면 23점쯤 나와. 23, 24. 오케이? 그다음에 자료 분석에 7개 들어가고 고난도가 3개 들어가는데 이 자료 분석이라는 건 당연히 탐구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이라든가 표 해석, 화학원은 표가 좀 많죠.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 자료 분석이 7문항 나오는데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고난도 문항이 이제 3개가 주제가 있어요. 기초약론, 양적계산, 중화반응인데 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한 6월달쯤에 또는 뭐 선생님 저는 화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 넌 어디가 어려운데? 양적 계산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몇점 나오는데? 30점이요. 그 대화는 되게 언밸런스하죠. 그잖아요. 양적 계산이 어려우면 점수는 양적 계산 빼고 나머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30점이면 뭘까? 공부를 한 개도 안한 거예요. 그잖아요. 아까 빼고 나면 저 10개 다 맞고 나머지를 1번으로 찍으면 30 나와요. 그잖아? 근데 신기하게 25점도 있단 말이야. 그죠? 아니, 그럼 일단 뭐 그럴 수 있는데 내 얘기는 공부의 타겟팅은 어디냐? 고난도 문항 3개가 아니에요. 알겠나? 왜냐면 이쪽 파트는 최근에 좀 쉬워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조금은 열심히는 하겠으나 뭐 옛날처럼 엄청 어렵지 않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고득점에 가려면 저 7문항이 돼야 돼요. 근데 저 7문항이라는 건뭐 여기 동위 원소, 뭐 농도, 양자수에 대한 조합, pH, pOH, 산화수 개수 맞추는 거 또는 어떤 친구는 뭐 금속의 산화 환원, 뭐 어떤 친구는 중화 적정, 나름의 약간의 이제 계산이 좀 중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안 되면 고난도 문항을 풀 시간조차 없어요. 그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봤을 때는 이 고난도 문항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떨어지면 뭐 하겠어요? 그잖아요. 대신에 변별력 갖추려면 자 자료 분석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 자료 분석의 난이도를 올리고 고난도의 난이도 내리잖아요. 그러면 상위권 애들은 이 시험이 쉬웠다고 얘기하죠. 그잖아요. 왜냐면 상위권이니까 저 17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거든. 근데 세 문제가 쉬우니까 다 풀어낸단 말이야. 최대한. 그런데 중위권 친구들은 자료 분석이 어려워지면 저기서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여기서 쉬워도 이걸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학습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자료 분석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봤는데 어떤 애는 어렵고 어떤 애는 쉬웠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슴에 손 얹고 이번 수능에 본인의 선택 과목이 쉽게 나오길 바래요, 어렵게 나오길 바래요. 그잖아요. 아, 이번에 좀 쉬웠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 이미 진 거야. 그잖아요. 만약에 쉽게 나와 계속 3월, 4월 1년에 모의고사가 몇번 있죠? 여러 번 있죠? 네. 수능까지 7번이 있는데, 만약에 3월, 4월, 6월, 7월, 9월에 만약에 쉬었다가 수능에서 살짝만 어려우면 초토화가 됩니다. 그죠? 그만큼에 대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인 거야. 근데 3월, 4월에 엄청 어렵게 내면 애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수능이 좀 쉬워지면 컷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공부하는 게 좋은데 이번 수능에서도 내 생각에는 자료 분석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겨울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겨울방학 개념 학습법인데요. 시작을 해보면 일단 그거죠. 뭐 아까 우리 물리 백윤 선생님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개념을 해야 되느냐? 국어는 나랑은 좀 결이 달라요. 오케이? 그 뭐냐면 빠른 개념을 하는 것보다 나는 꼼꼼하게 하는 걸좀더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 두명 있잖아요. 학생 A는 전범위 개념을 했어, 이번 겨우 동안. 3월 전까지. 근데 점수가 36점 나왔어, 3월 학평에서. 근데 학생 B는 조금 느려. 그러다 보니까 자, 1, 2단원밖에 못했어. 진도가 반밖에 안 나가는데 시험 봤더니 30점이 나왔어요. 그럼 결과만 보면 얘는 36점이고 얘는 30점이잖아. 그럼 누가 더 잘한 것처럼 보이냐면 A가 잘했죠. 등급을 A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 B는
1, 2단원 10문제 중에서 하나를 틀렸고 나머지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점수야. 즉, 배운 건다 풀었다는 거죠. 공부한 건다 풀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해 봤으면, 아,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럼 3, 4단원도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학생 A는 굉장히 빠르게 공부 좀 해서 전범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6이야. 그러면 학생 A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36밖에 안 나왔지? 혹시 내가 개념이 없나? 개념은 충만한데? 예. 그럼 문제를 안 풀어서인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려고 그러면, 고난도만 하려고 그래. 고난도만 하면 안 되는 점수거든, 저거는. 저게 자료 분석이 안 돼서 나온 점수예요. 그냥 진도만 나간 거거든. 그래서 조금 늦어도 돼요. 친구는 완강을 했어. 나는 진도가 좀 느려. 괜찮아. 근데 대신에 친구가 한번 빠르게 갔다면 나는 두번 보면서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파트가 있으면 여기는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을 만큼 진도가 나가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본질인데 개념 완성이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개념과 내가 말하는 개념이 좀 달라요. 선생님이 보통 싫어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너는 개념은 돼 있어? 라고 물어보면 개념 돼 있대. 그럼 저는 개념 세 바퀴 돌렸어요. 세 바퀴를 돌렸대요. 세 바퀴 돌렸는데 이 모양이야? 그잖아요. 여러분, 흔히 말해서 그러면 흩었다라는 말 하죠. 흩었다. 여러분, 10번을 흩으면 점수가 50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흩으면 32점 나와. 한번더 흩으면 32점 나와. 세 번째 흩으면 32점 나와요. 흩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개념에서 말하는, 내가 말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수업에서 모니터로 하니까 내가 분명히 수업실에 얘기하죠. 팔짱 풀라고. 허리 피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자꾸 팔짱 끼면서 눈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넘어가거든. 근데 이해는 다 해요. 근데 그 이해된 게한달 후에 두달 후에 남아있냐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조금은 어려운 단원이 있으면 이해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면 훨씬 더 학습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설명을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설명 못해? 그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걔는. 다음 또 하나는 설명을 했어. 그러면 외워야 됩니다. 아까 물리 선생님도 얘기했죠. 물리도 암기다. 화학도 암기거든. 근데 암기를 하려면 외워야 암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예전에 학생을 봤을 때 물론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어떤 친구 봤냐면 주기율표에서 이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제 주기율표를 외우고 경향성을 외워서 이제 문제 맞춘단 말이에요. 네, 그 친구는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반지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이온 반지름도 다 외우고 있어요. 이온 에너지도 1차는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외웠니?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가 때려서요? 그게 아니잖아. 불편하지 않으려고. 알겠나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는 거야. 물론 굉장히 잘하는 친구니까 그 외울 만한 여유가 있었겠고, 물론 머리도 좋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외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워집니다. 선생님도 반지름을 외우라고 몇 개를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저거 나중에 외워지라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여름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외웁니다. 뭐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다 외우지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 외우라는 건지 외우기 바라고 조금 과하게 외워줘야 그게 마음이 편한 거야.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능 현장에서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지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자신이 있으면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좀 많이 외우자. 나중에 여름쯤 되면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 저는 개념은 다 아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왜 모자라냐면 외우지 않아서 그런 거야. 어떤 걸, 이걸 다 외워요가 아니라 기본 개념은 개념을 외우시고 중요한 유형은 문제를 외우는 거거든. 유형을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출에 대한 얘기인데, 기출을 이제 언제부터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몇 번에 풀까요? 라는 질문한 친구도 있어요. 예. 그리고 답을 하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양자 택일인데, 객관식입니다. 전범위 개념이 끝나고 기출 문제를 푼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단원별. 1단원 끝나면 1단원 푼다. 이건 이제, 이건 물화생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몇 번이겠어요? 그렇지, 2번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게 알았지? 이게 화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좀 되게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죠? 이게 화학원은 1단원이 어려워요. 2, 3단원이 쉽거든. 그래서, 화학원 교과서를 2, 3, 1, 4로 했으면 선택자 수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선생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물리랑 화학을 좀씩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를 시켰더니, 뭐 하면 돼요? 속력이란 무엇인가? 속력, 이동거리, 변위, 시간, 가속도를 하잖아요. 근데 화학을 하려고 했더니, 일단 원소기 외우고라는 거예요. 20개를 언제 다 외워? 20개 외웠더니 애들 이름을 외우라는 거예요. NaCl은 이게 뭐야? 염화, 나트륨,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너무 진입장벽이 왜 이렇게 많다는 건데, 이게 화학원 1, 4단이 어렵거든. 그러면 전범위에 대한 개념을 끝내고, 빛을 풀면, 머릿속에 개념이 끝났다는 건 머릿속에 중화반응이 가득 차 있잖아요. 중화반응이 이제 알것 같단 말이야. 근데 개념서에 이제 기출문제 딱 피면 양적 계산이 나와요. 그럼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그럼 양적 계산은 또 공부해. 그럼 중화가 날라가. 그 악순환이 된다고. 그래서 1단원이 끝나면 머릿속에 양적 계산에 대해서 한 50%, 70%에 대한 느낌이 왔을 때,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거구나라고 왔을 때 문제를 그때 풀어줘야 돼, 바로. 2단원 끝나면 2단원 풀고, 3단원 끝나면 3단원 풀고. 시민이 원하는 학습법은 요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몇번 푸냐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 단원은 3번 풀고, 핵심 단원은 5번, 그다음에 양적 계산과 중화는 10번을 푼다는 겁니다. 10번 언제 풀어라고 할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있을 거야. 시중에 나오는 뭐 마더땡, 뭐 땡땡 스토리, 아니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선생님의 몇 가지 어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출 문제집은 한번푼건안푼 거랑 같다. 알겠어요? 개념을 공부했어. 이제 기출을 사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러면 처음에 풀수 있는 문제가 있고, 처음에 못 풀어서 별표 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풀어서 풀린 문제는 3개월 지나도 풀어요. 알겠죠? 근데 별표 친 문제는 3개월에 풀려 그러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10번을 푼다는 건 거기 있는 뭐 600문제, 500문제를 10번 푸는 게 아니라 10번 풀 문제를 선별하는 게 처음에 푸는 거예요. 처음에 풀어서 별표를 치면 그 문제는 최소한 3번 이상 푸는 거지. 처음에 풀어서 맞춘 문제는 그 다음 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점점점 풀 문항수가 줄어들거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좀 고난도 문항인 경우에 기체 양론 또는 아까 비키러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적 계산 중화는 처음 보는 문제 100문제를 푸는 것보다 10문제를 10번 풀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실력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친구가 어떤 문제 풀어. 양적 계산을 풀고 있네? 그럼 지나가면 3마디 하는 거지. 작년 6월이네? 이 정도 얘기해 줘야 돼. 아니면 친구가 야, 이거 좀 풀어줘. 라 그러면 아, 이거 두 가지 풀겠는데 어떻게 뭘 내줄까? 그 정도가 나와야 아, 기출을 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능 보면 뭐가 있냐면 EBS에서 가끔씩 연계된 게 조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기체학론에서 애들은 거기 그게 수특 문제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수특에 있는 거잖아. 이게요? 너 펴봐. 그러면 수특에 틀렸고 별표 쳐 있고 옆에 깨알처럼 써 있어. 이 멍충아 막 뭐라고. 자기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안 푸니까 못 푸는 거야. 똑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기출 문제는 최소한 10번 푼다라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 개념 끝나 기출까지 3월에 다 끝낼 필요까지는 없다. 자기의 페이스만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2과 목은 뭐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2는. 근데 화학은 특별히 좀 다른 게 단원별 문항수가 달라요. 20문항이
1, 2, 3, 4단원이 5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 1단원에서 8문항, 2단원 7문항, 3단원 3문항, 4단원 2문항이 나와요. 그 말은 1단원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잖아? 자, 그런데 보면 요 3월 모의고사를 볼때 3월 모의고사에 2과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4월에 처음에 화투 모의고사 본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 화투 모의고사 4월에 보는 건 전범이다 아니다? 전범위가 아니거든. 1단원과 2단원 반이에요. 그러니까 1단원과 2단원 반에서 20문항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꽤 어렵죠. 계산이 많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학교 내신 할때 2를 같이 해주면 너무 좋고, 그럼 결국은 1단원과 2단원을 잘하는 친구가 화투를 잘하는데, 2단원을 잘하려면 1단원이 잘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학투를 공부한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난 1단원에서 승부수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전범위 1, 2, 3, 4를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들이 다할때 나는 1단원을 4바퀴 돌릴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화투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선생님, 저는 화학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화투는 컷이 낮던데 화투를 하면 안 될까요? 많이 물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물어봐요. 너 수학 몇 점이니? 수학은 그냥 늘 2등급이에요. 그러면 하라 그래요. 근데 수학 몇 점인데 어려워요. 그러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확보가 좀 필요하니까. 계산 문제가 20문항 중에 15문제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1단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만약에 굳이 하는 친구들, 굳이 한다면 1단원에서 승부를 내라.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는 거고요. 자, 물론 화투에서의 고난도 문항 3문항이 나오는데 평형, 속도, 기체화학 반응이지만 뭐 크게 관심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기하면, 마무리하면, 화학2는 단원별로, 단원 중에 1단원이 중요하고요. 모의고사는 4월부터 시작하니까, 3월 말까지, 또는 4월 중순까지, 2단원까지만 끝내줘도 충분히 좋은 점수 나와요.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보게 될수 있는데, 한 번은 50점을 맞아 보셔야 돼요. 한 번은. 그러면,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한 번만 내가 42점이야, 40점이야, 40 맴돌아. 근데 어떤 때 모의고사가 엄청 쉬웠어. 근데 내가 50을 맞았네? 그럼 나는 그때부터 화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책이 손에 화학책이 먼저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라. 물론 전국에 만점 있지 않겠습니까? 만점? 만점자 물어보면 다 풀었을까? 찍은 거 없을까요? 있겠죠.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 수학을 어려워했어요. 근데 그날 수능 보는 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수학을 다 모였어요. 예. 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수학의 신이 돼요. 그 전에 기억은 삭제야. 그다음부터 수학 과외가 물밀듯이 와요. 그럼 거기서 솔직히 아 나는 솔직히 평상시에 이러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죠? 그다음부터 수학에서 자신 있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초반전이니까. 일단 한번 정도는 50을 맞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셔라. 누구는 할수 있다. 근데 하려면 뭘 하라고? 처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듣고 있니? 예. 네. 뭐 하라고요? 주변 정리를 하시라고요.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큰건 주변 정리야. 계획을 빡세게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나중에 이과적으로 선생님은 그런 걸좀 좋아하는데 그날그날 공부한 시간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걸좀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하루에 내가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학원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맥시가 한 14시간 정도, 공부를 안 했을 때가 8시간 정도, 일반적으로 8시간, 9시간, 하나도 안 하는 날 빵시간. 빵시간을 나가 친구랑 논 거지. 근데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차마 놀수 없었던 거예요. 예? 친구랑 엄청 놀고 와서 2시간 공부했거든. 근데 어저께 2시간밖에 안 했다는 걸 기록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날 많이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날은 누구 생일이라서, 이날은 뭐가 뭐 하자 그래서, 이날은 할아버지 생신이라. 인생이 파티야. 그럼 공부를 언제 하냐? 그잖아요. 기록을 남기시고, 이과스럽게 기록을 남기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